근데 환장아, 넌 꿈이 뭐야? 꿈?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? 나 아직 꿈 없어. 선생님 어때? 선생님? 손수정 쌤. 야, 입에 착착 붙네. 그리고 중요한 건 날 65점으로 만들었잖아. 야,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. 나도 생각났다. 꿈. 손수정 남자친구. 아, 뭐야? 그만 따라와. 따라가는 거 아닌데. 데려다 주는 거지. 난 거짓말한 적 없어. 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놔뒀을 뿐이지 내 입으로 거짓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. 누가 뭐래? 어디에 살든 손수정은 그냥 손수정이지. 나 이제 너희 집 알았으니까 매일매일 너 데려다 줄 거야. 뭐래? 얼른 가. 너 들어가는 거 보고. 내가. 잠깐만. 아니. 들어가. 어떤 놈이 칠리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놨대 그래? 아우 세상에. 대문 이제 손수정만큼 이쁘지? 너 체육 선생이냐? 어? 아, 같은 편이야 이거야? 아니 내가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는 놈이라 계속 듣자니 열받네. 우리 담임선생님이 협조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법대로 할까요? 선생님? 뭐래 강봉수 이거 다 둘이 지금 뭐하냐? 연애하냐? 두 가지만 물을게. 그날 옥상에서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거 네가 소문낸 거야? 아니,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? 나 그날 분명히 들었어. 네가 나 불쌍하다고 했던 말. 너 내가 불쌍해서 나 매일 집에 데려다주고 나보고 웃어주고 내 꿈도 찾아주고 대문도 칠해주고. 아니, 좋아해서 그랬어. 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 좋아해서 그랬어. 미안해. 너무 늦게 물어봐서. 미안해.